박태남 KBS 아나운서 일찍 별세, 사망 원인의 진실? 지병은 무엇이며? 박태남 아나운서가 별세했다. KBS 홈페이지. 박태남 KBS 아나운서의 별세 소식이 알려져 관심이 쏠리고 있다. 22일 TV 리포트는 복수의 방송 관계자들에 따르면 박태남 아나운서가 이날 오전 지병으로 별세했다고 보도했다. 박태남 아나운서는 1959년생으로 지난 1986년 KBS 13기 공채 아나운서로 입사했다. 이후 박태남 아나운서는 KBS 부산방송 총국 아나운서부 아나운서 담당부장, KBS 한국어 방송팀 아나운서, KBS 아나운서 팀장 등을 역임했다. 또한 박태남 아나운서는 KBS 뉴스 18시, KBS 뉴스 네트워크, 뉴스 투데이, 열린 사회 시민광장 등 여러 프로그램을 맡았다. 특히 박태남 아나운서는 지난 2007년부터 2017년까지 KBS 뉴스 와이드 박태남입니다의 진행을 맡아 눈길을 끌었다. 박태남 아나운서는 팀장 시절 전현무 등 KBS 후배 아나운서들에게 연예 시사 프로그램 등의 MC 기회를 줘 아나운서들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데 일조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태남 아나운서의 빈소는 서울 아산병원 장례식장 35실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오는 24일 오전 7시에 진행된다.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아직 젊으신데 안타깝네요.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얼굴 보니 뉴스에 많이 봤는데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최근까지 일라디오 정신뉴스에서 목소리 들었는데 저국대응 때 중학생 퀴즈 진행도 하셨고 생각보다 연세가 안 많으셨네요. 작은 추억 하나가 또 사라지네요. 명복을 빕니다. 너무 빨리 가셨네요. 애효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최근에도 뉴스 하시는 것도 봤는데 유유아. 낯익은 목소리와 모습 너무 서둘러 가셨네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